우측되지 않을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 DMZ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할 겁니다. 대책에는 너무 원론적인 수준에서 머무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북 방송 심리전 확성기 방송도 재개하고 차후 할 것들은 또 우리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 이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도 아주 바빠졌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대북 심리 방송이 효과가 있느냐, 이걸 놓고도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다리를 잃고도 나라 걱정하는 군인들, 정말 의연한 모습인데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특히 정치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치인이 위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에게, 김정원 하사에게 짜장면 먹고 싶냐고 물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그것까지 저희가 자세히 오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종대 국장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야겠는데. 네. 자, 지금 대북 심리 방송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이게 북한이 제일 괴로워하는 거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실제 그런 건지, 우리 군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먼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예. 실제로 대북 방송이 우리가 중파 방송만 하더라도 다섯 개 있거든요. 그 중에 두 개는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세 개는 이제 한국에서 KBS 같은 경우에 한민족 방송부터 해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의 설문조사를 보면은 예. 약 22.4%가 대북방송을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북한의 2,400만 인구를 감안한다면 약 530만 명이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적어도 항상 라디오를 갖고 가끔씩 듣는 사람은 수십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매일 그 방송을 몰래 듣는 사람도 북한 전체 인구의 1%, 그러니까 적어도 24만 명 가량은 예. 이렇게 듣는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정권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아킬레스건, 그 중에서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3부자의 비리 같은 거를 방송에 내보냈을 때 가장 북한에서는 그 부분이 3부자의 네. 우상화 작업을 깨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가장 우리가 하는 대북 어떤 심리전 중에 네. 최고로 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정민우 중대장께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네. 실제로 북한에서 근무를 하실 때 1년 반 전에 지금 탈북을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근무하실 때, 군인으로 근무하실 때 이런 대북 방송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대북 방송은 못 봤어요, 정확히. 그리고 라디오는 들은 적이 많아요. 라디오요? 네. 예, 라디오를 들으면 이제 그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나요? 그 짤막짤막하게 예. 핵심이 좀 없는 그런 거. 그래요? 네. 그 어느 제일 그 강트란 씨 있잖습니까? 예. 네, 강트란 씨 소리가 많이 나오고 대한민국의 이런 자본주의 국가 네. 예,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그 환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 그래요? 예. 사실은 예. 대북 방송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은 휴전선에서 가까운 쪽이 많이 들을 수가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함흥 지역까지, 평양 남쪽까지도 좀 들린다고 하니까 그 이북 지역은 좀 듣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휴전선 155마일 약 248km에 쭉 있는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은 밤에는 한 조용하니까 20km 정도까지 가지만 낮에는 한 10km 정도까지만 들린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네. 박성훈 논술위원.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창한 우리 젊은 군인들 두 명이나 지금 다리를 잃었고 결국에는 불구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는데 이 정도 대응으로 충분한 거냐,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 일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그 군의 대응 자체를 뭐 무르다 이렇게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지금 비대칭 전략으로서 일종의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북을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예. 말하자면 지금 대북 그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는데 저는 물론 이 왜 두 개만 했을까, 전 그 11개 전역에서 동시에 말하자면 했어야 된다, 좀 더 단호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국방부가 오늘 내놓은 건 또 추가로 내놓은 것은 말하자면 DMZ에서의 그 주도적 그 작전을 펴겠다 예.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으로 보면 결국 매복 작전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뭐 북의 그 MDL을 넘는 걸 허용했던 것도 아닌데 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군으로서는 앞으로 할 작전을 지금 국민 앞에 일일이 어떤 것을 할지 다 설명할 수 없죠. 설명할 수 없는 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 다만 이것을 컨트롤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어제
직접적으로 국방부가 발표하는 날은 아무 그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가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은 뭐 도발을 앞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역시 그 초반 타이밍에 메시지 관리에 좀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제 그래서 이 북한군 초소를 타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왔었다고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런 논의 과정이 보고가 됐는데요. 그 보고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목함지뢰가 매설된 곳에서 한 930m 떨어진 지점에 북한군의 초소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논의 과정에서 여기를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후 간에 교전이 일어나면 이제 확전이 될 우려가 실제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도 반대했다는 그런 보고도 받았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쭉 들어보셨는데, 자, 이번 소식을 위해서 신인균 대표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신 대표님, 지금 어제 우리 군이 그러니까 4일에 사고가 났던 그 당시에 대응 사격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다 이런 건데 네. 결국엔 못했던 거를 지금 보고를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정전위원회, 그 유엔사, 우리는 그 지금 정전 관리를 유엔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유엔사에서 이것은 아직 그 명확한 어떤 그 어떤 입장, 어떤 누가 했는지 도발 원점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르다. 예. 또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확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권고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제 발표를 하고 오늘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도발에 대한 어떤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고 심리전으로 대응을 한 것이 오히려 잘된 것이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만약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희호 여사가 방북해 있는 상황에서 또는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GP에다가 폭격을 가해가지고 네. 이 뭐 남북관계 파탄이 나고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라고 하면 이 어떤 그 책임 소재가 그러네요. 그런 정부나 군에 완전히 뒤집어 씌워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북한은 그런 타이밍을 노렸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대응을 할 때 비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 분계선 내에서 그 안에서 추진 철책, 즉 GOP가 있고 남방 한계선이 있고 군사 분계선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 안에서 지뢰가 설치됐는데 북한제이기 때문에 북한 군인 소행으로 추정을 하는 건데 그 추정하는 것이지 완전히 북한 군인이 직접 와서 묻은 사실을 확인을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그 GP의 군인이 직접 와서 매설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직접 타격을 한다고는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GP 내에서 어떤 매복 작전 이걸 활발하게 했다. 그러면서 북한 군인이 군사 분계선을 약간 넘어오면은 그전에는 경고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경고 사격을 하고 세 번째로 조준 사격을 하는데 앞으로는 바로 조준 사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 지금 군사 분계선 내에는 북한이 매설한 지류가 약 100만 개 있고 남쪽에서 매설한 지류도 60만 개가 넘습니다. 오히려 북한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지류 매설을 오히려 전체를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민우 중대장께 질문 하나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어쨌든 북한에서 지뢰를 매설을 한 걸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군인들 두 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북한에서 군인들 사이에서 금방 소문이 퍼집니까? 이런 정도면은 항상 그래요. 만약 이거는 지금 북한이 승리자거든요. 인간을 말하면. 예,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전투에서 이겼다? 네. 예. 승리자니까 이런 때는 강연회 하고 이거 무슨 비준거 방침 이거 군인들은 다 침수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들이 다 전파가 네, 된다? 그게 정치적으로 볼 때는 지금 연평도 사건이 있고 예. 군인들 지금 너무 잠잠하거든요. 네. 너무 평화적으로 또 쫙 전사 들어올 때 한 번씩 도발을 해서 이 긴장되거든요. 이거 또 남한이 또 도발한다. 또 뭐 그자는 또 뭐 지뢰를 매설했다 한다. 해가 예. 긴장해라. 또 전쟁 터진다. 이리 긴장하고 군복 입고 또 무기 메고 이리 자거든요. 그 긴장시켜놓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정민우 중대장께서 과거 군에 계실 때 직접 이 목함 지뢰를 매설하는 법을 교육을 받으셨다면서요. 네네. 예 지금 잠깐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 어떻게 매설을 하는 건지 교육 받으신 내용을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잠깐만 나와주세요. 저희가 이게 휴전선 부근의 철책을 저희가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봤는데 자 이게 목함 지뢰입니다. 네. 오래 묻혀 있는데 어떤 매뉴얼로 이걸 묻어야 되는 건가요? 네. 목함 지뢰는 예. 예 반드시
불량기면은 이거 바위 돌 같은 데는 묻질 못해요. 예. 로천이 드러냈기 때문에. 그 목감지를 이렇게 분리해 갖고 와요. 아니, 네. 신관하고 장약을, 드러진을 분리해 갖고, 이거 뭐야, 신관만 뽑아 갖고. 네. 네. 가져와서 신관을 맞춰요. 열고, 신관을 맞춰. 아, 공의를, 이제 공의라고 그러는데, 공의를 꼽고, 그죠? 따로 갖고 와서 이걸 꼽고. 네, 그 따로. 네, 분리하게 됐거든요. 예. 그거 꼽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공병사업이, 이미 군대 공병사업이 있어요, 이게. 네. 꺾이는 거. 네. 그 공병사업하고 이 지리하고 이 지리 2cm 차이가 나요. 아, 그 공병사업을 네. 한번 찍고, 당겨서 묻어요. 한번 찍고, 그 땅이나 인간하면 그 시간적 타살이 안 맞고, 예. 예, 그 여유가 많은 시간에 땅, 뭐, 굳은 땅에 묻지, 이런 모래 땅 같은 거는 한번 파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게끔 돼요. 한번 그렇죠. 찍고 예. 당기면은. 예, 그래, 찍고 묻고, 예, 이거, 이거 반법용 지뢰라고 하는데 예. 반법용 지뢰 2cm 정도 2cm 예, 2cm 3cm 정도 예. 예. 그 이상 묻을 때는 비오고 뭐 하면은 그 무게가 더 실릴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똑같은 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묻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자연지물 잘 지형지물 예, 지형지물 예. 자연산 이게 그러니까 보이지 나무, 않도록 예, 나무 있는가 땅 색깔인가 그 본 원상 복구해 놓는 시간이 있어요. 예. 그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건 1분도 안 돼요. 예. 그래 이거 묻는 거 3분 정도 총 걸리는 시간이 한 3분 그죠? 정도 걸린다. 네. 네. 예. 그 직경이 3m에 3개 정도 묻을 수 있죠. 이건 100여리 노트, 진여리 노트, 그거는 이미 전에 정찰하고, 네, 그 다니는 통로에다만. 아, 어디다 묻을지 정찰을 미리 그죠? 하고, 다니는 통로를 골라서 거기에 그죠? 3분 정도만에 3개 정도를 묻을 수 있다. 네, 그것도 전술이거든요. 그래서 전술을 짜고 시작하는 거죠. 네. 네 무뚝뚝 하는 거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네. 자, 이렇게 그 묻으면, 네. 뭐 보니까 시간도 금방 와서 그렇죠. 묻고 갈 텐데, 네. 이거 우리 적발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사고가 났던 이 지뢰 말고도 네. 다른 지뢰들이 또 묻혀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군에서 예. 지금 그 DMZ 내에 전체적으로 우리 그 수색대들의 통로 예. 그리고 수색대들의 통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남방한계선 이남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 지뢰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930년대 소련이 이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는데 이 지뢰 탐지기가 금속을 탐지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금속 탐지가 잘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나무 케이스에다가 이걸 넣은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또 이제 또 그것을 탐지하기 위해서 금속 탐지 성능 높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즘의 지뢰 탐지기는 이 금속 조그마한 어떤 금속 성분에도 반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 좀 철분이 많은 그런 돌도 감지해서 삐빅 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지뢰 이번 그 투입했던 그 8명의 팀이 왜 지뢰 탐지 장비를 안 가져갔냐? 가져갔으면 혹시 사고를 안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철책선에서 20cm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지뢰가 묻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20cm 떨어져 있는 곳에 만약에 지뢰 탐지 장비를 가지고 가면 이 철책이 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완전히 삑삑 소리가 나고 삑 소리가 나서 듣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설사 지뢰 탐지 장비를 가지고 갔어도 저기에서는 안 켰을 것이다. 북한이 아마 그마저도 계산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지금은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DMZ 내에 대대적인 지뢰 탐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대북방송 내용도 좀 궁금한데 그죠? 김정환 기자. 네. 지금 과거에 해왔던 거와 조금 다른 내용을 방송을 한다면서요. 어떤 내용으로 이제 북한의 주민들의 심리를 교란할 계획인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 답을 하기 전에 지금 예. 박정훈 앵커께서 하신 얘기에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예. 그 우리 국방 당국이 빗셀 틈 없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은 안심해 왔습니다. 예. 물론 매설 작업을 사전에 적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이번 발표를 보면요. 군사분계선 철조망 밑으로 14cm나 구멍이 나 있었고 그 밑으로 손을 넣어서 이 사람들이 매설 작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뭐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내지는 그 앵글이 최 이곳을 잡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 보안 방법, 보안 방책을 마련해서라도 우리 국민들, 지금 특히 파주일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들 굉장히 불안감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는 이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렵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방당국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집중하는 방송 내용이요. 사실 이것도 조금 저는 좀 의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기한 방송 내용에 있어서는 북한 어떤 그 정권에 대한 비난 내용은 좀 자제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다른 내용으로 그러니까 북한 도발에 어떤 책임을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북한에 엄청난 심리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또 사실상 북한 당국이 가장 꺼려하고 북한 군인들이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3대 세습이나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난은 또 자제한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신은균 대표님, 네. 뭐 지금 김정환 기자가 설명한 내용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 14cm나 떨어져 있다고 하면 손이 다 들어올 텐데 그런 것부터 정비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작업이 진행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작업이 진행되겠지만 예. 지금 이제 김정환 기자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그 철책의 성격은 사실은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 철책은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 팔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쳐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에 그 지뢰를 묻었으니까 철책의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한 것을 북한이 허를 찌른 것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상상 여기 한계에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군이 책임을 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김정환 기자께서 말씀하신 이 심리전의 내용이 좀 미약하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04년도에 중단을 하고 2010년에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했다가 북한이 조준사격하겠다고 하니까 예. 또 움츠려들었는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심리전 프로그램이 제작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도발에 대한 책임을 하다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즉 그 북한 병사들의 북한군의 적개심 그리고 예. 심정을 동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체계적인 그런데요 지금 북한 아닙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은 지금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요 북한이 영화 제작을 평균 20편에서 30편을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딱 한 편만 했습니다. 그들만의 또 다른 방식을 지금 고안해내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요. 모든 대남 심리전을 모란봉 악단처럼 하라. 즉 서구화되고 세련되게 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북한은 대남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11년 만에 재개하는 대북 심리전 선전전이 예전과 비슷한 수준 내지는 제한적이라는 것도 사실 좀 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 좀 더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 심리전을 해야겠다. 여기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의 대북방송이 어땠고 또 최근의 대북방송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직접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그리운 얼굴들, 두고 온 형제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여기 이 소식이 한 가닥 희망의 길이요 구원의 빛이 되기를 바라노라. 만일 김가 일족의 무자비한 독재와 기만에 의한 권력 세습이 아니었다면 세습 일당이 이처럼 어린 나이에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오림도 없는 일입니다. 결국 세습 정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영원히 정당화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규 대표님. 네. 좀 얘기를 쭉 들어보셨는데, 지금 후반에 본 거는 이제 라디오 방송이에요. 그렇죠. 라디오 단파방 방송인데, 뭐 북한의 전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누리당에. 이거 뭐 확성기 정도 틀어가지고, 뭐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냐. 아까 하종대 보국장도 얘기했지만, 한 20km 정도 밤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좀 더 북한 주민 전체, 예를 들어 함경도 있는 주민들까지 보게 하려면 뭔가 다른 방법을 좀 고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군은 적의 군대를 상대한 조직이지 군은 적의 주민을 상대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일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할 일이고 군이 그러면 이 심리전을 한 것은 적 군대의, 적 군의 심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 우리가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과거 이제 어떤 그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 추적 개념을 없앴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추적이란 전쟁을 하려면 적개심이 이걸 불타야 되는데 추적이 예. 사라지니까 그럼 내가 도대체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지? 예. 이렇게 해서 적개심이 약해지면 군의 전력이 약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북한에게 심리전을 해서 북한군에게 이를테면 오후 4시마다 또는 오후 5시마다 항상 일기예보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일기예보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오늘 내일 되면 또 오후 5시 되면 일기예보를 기다리겠죠. 예. 방송의 신뢰도를 높여가면서 그렇죠. 내용을 기다리는데 발전시켜 만약에 된다. 중대장이 심부름을 시켜요. 일기예보 들어야 되는데 짜증나죠. 예. 그러면 중대장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죠. 남한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낮아지죠. 호감도가 상승하죠. 오후 6시가 되면 반드시 이를테면 이 뉴스 탑10을 틀어줘요.
그러면은 뉴스 타트는 재밌는데 그런데 심부름을 시켜요. 예. 그럼 짜증나죠. 예. 그리고 이거 그러면 이제 남한 사회에 대한 호감이 상승하고 예. 또 이 사람이 전역을 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야 우리가 이 세뇌됐던 이게 아닌가 봐. 예. 이런 어떤 것이 계속 퍼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심리전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신인근 대표의 주장에 아주 적극 동조를 하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대북 심리전 방송을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탈북자들이 대북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단파를 쓰거든요. 단파를 쓰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에 단파로 하루 한 시간만 내는데 1년에 보통 2, 3억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 돈을 안 대주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적어도 지금 현재 KBS라든지 이렇게 공영방송이라든지 CBS 그리고 우리의 정부기관에서 대북 방송을 하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부가 공식 예산을 좀 대폭 투입을 해가지고 좀 해야 된다. 예. 앞으로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들이 관심이 많은 뉴스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요. 같이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신인규 대표께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북한 요청으로 대북 방송을 중단했고 인력도 해체됐다는데 지금 심리전 전문 인력이 있을까요? 과거와 같은 효과를 볼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시청자분이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합참에 민사작전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각 사단마다 이 심리전 부대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11개 부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GOP 철책을 지키는 사단이 11개 사단이에요. 그 사단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과 즉시 심리전을 가동할 그런 어떤 기계 상태라든지 다 유지는 되어 있는데. 네, 그렇군요. 다만, 지금 중단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시청자분의 질문처럼 심리전 전문 인력의 숫자나 숙련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운되어 있고 예. 그 심리전 전문 인력의 어떤 그 전문성 그리고 인력의 어떤 그 뭐라고 하나 우수성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심리전보다는 많이 다운되어 있죠. 그러나 예. 군은 항상 예산과 인력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그 보상 이런 것들이 따르면 바로 뒤따라가게끔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 심리전이 재개가 되면 신속하게 전력이 복구될 것이라고 보고 다만 아쉬운 것은 화면이 없어요. 지금 스피커밖에 없는데 요즘 뭐 LED 얼마나 좋습니까? 이 LED 가지고 뭐 걸그룹 방송 틀어주고 하는 것이 된다면 굉장히 네. 좋을 텐데 그건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까는 뉴스탑 땐 틀자고 그러시더니 이제 걸그룹 틀자고 그러셨습니다. 예, 어쨌든 북한에서 이 남쪽의 진실을 알게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분이죠. 바로 김정원 하사입니다. 이 김정원 하사를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문안을 갔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 장면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문재인 이렇게 보내놨는데 요즘은 뭐 또 의료기술이 또 발달했고 그러니까 의료 보는 것도 불편 없이 아주 잘 되니까 너무 크게 상심 마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아드님이 희생당한 신세인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팀원들이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이제 안 다쳤다는 것에 대해서 팀원들이 직접적으로 강경하게 하는 거는 제 생각에도 북한의 의도에 넘어가는 것 생각하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뭐 짜장면 양념을 먹고 싶다든지 그런 소망 없어요? 아, 우리 김정원 하사 정말 잘생겼습니다. 잘생겼는데 다리를 잃게 돼서 이제 의족으로 생활을 해야 될 텐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문재인 대표가 발빠르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의미도 담겨 있을 테고 진심으로 네. 위로하는 마음도 담겨 있을 텐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표의 오늘 행보는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 그 28 전당대회에서 대표 선출된 직후에 그 천안함에 대해서 천안함은 북한의 폭침이라는 것을 야당 제1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었던 그러면서도 당내 강경파들에 의해서 또다시 어떤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막 좀 휘둘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새정치연합이 문 대표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 그래서 오늘 실제로 문 대표가 보면은 이런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다 그래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보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디테일한 대목에서 아까 지금 그 김하사의 경우는 그야말로 그날 그 4일 당일 상황에서도 굉장히 훈련받은 대로 아주 침착하게 교전 그 수칙대로 예. 대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아까 보면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군의 대응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그냥 그대로 단순하게 이렇게 강도 높게 대응한다면 또 말려드는 뭐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 정말 우리의 믿음직한 어떤 국군이라는 생각이 참으로 드는데 그에 반해서 문 대표는 아까 짜장면 먹고 싶다는 얘기가 혹시 한 줄 재밌게 나와서 언론을 타서 그것이 우리 얘기로 그 신문의 제목거리로 뽑히는 것을 혹시 기대하지 않았는가. 너무, 뭐랄까, 보여주기식의 이런 행보를 너무 머리를 많이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오히려 진정성이 좀 전달이 덜 됐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인균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어쨌든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잘생긴 우리 군인이 지금 다리를 잃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이 이제 어쨌든 저런 행보하는 것도 국민들도 이해를 하지만 조금 더 우리 다친 분들이 얘기했던 얘기, 국가를 더 먼저 걱정하는 이런 마음들이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소망이죠.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방금 박상원 논설위원 지적하셨듯이 이번 사태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도발과 달리 정치인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의 의견을 지금 내고 있다는 거, 또 우리 언론도 하나의 의견을 내고 있다는 거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북한 문제,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로 오직 대한민국만을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주는 그런 정치인, 그런 언론, 그런 국민들이 되기를 아마도 모두가 소망하지 않을까. 저 다친 우리 김하사, 그리고 저 김하사보다 더 심하게 다친 우리 하하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좀 그렇게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정원 하사가 부하가 아니라 내가 다쳤기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그런 이야기고요. 숭고한 그 희생정신 앞에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집니다.